서둘러 양주성으로 가서 군사... 장군, 군사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바닥을 눌러 이동하세요. 잘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몬스터 방향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공격이 실행돼요. 도착할 걸세. 이무림록을 지나면 바로 양주성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십시오. 여자라고 무시하면 곤란해요. 마왕 병사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광장군, 숲에서 검은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적지를 파고 적장을 베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눌러서 무장을 바꾸세요. 건드리지 말랬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용건 후문 생명을 회복한답니다. 드디어 양주성에 도착했군요. 이거의 수세 대륙을 파괴하려는 야욕을 품다니 정말 위험한 놈들입니다. 말발굽이 전장을 새로운 관문에 도전할 수 있다. 메인 임무를 통해서 해당하는 관문에 곧장 도전할 수 있어요. 적지를 파고 적장을 베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적장을 베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전군, 불경!
진사! 용건 흠은! 강화를 하면 장비가 훨씬 강력해진답니다. 전투력이 또 상승했네요. 어서 전투를 이어가 강화석을 더 많이 모으세요. 새로운 관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적지를 파고 적장을 되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기능이 오픈됐어요. 천하의 무장을 전부 내 것으로. 대장대에서 절세 명장을 소환하세요. 위나라의 신하로 살았으니 죽어서 위나라를 지키는 귀신이 되리. 새로운 관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군주님, 어서 하우던 장군을 출전시키. 위나라의 신하로 살아. 적장을 되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겁쟁이, 어딜 도망치려고? 관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적지를 파고 적장을 베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겁쟁이, 어딜 도망치려고? 무서울! 용건 흠은! 무소월!
기능이 더 많은 피해를 주려면 무장 스킬 레벨업이 필요해요. 스킬 포인트 여자라고 무시하면 곤란해요. 새로운 관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적지를 파하고 적장을 베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기능이 오픈됐어요. 새 기능이 상점이 오픈됐어요. 가서 초선이 준비한 보물을 상점 아이템은 자동으로 갱신돼요. 기다리기 싫다면 수동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충분한 무원석을 모으면 무장 승급이 가능하니 무장의 실력을 더 키워보세요. 조정과 나라를 위해 효와 충을 다리라! 정과 의의 고해에서 허우적대는 난 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람을 구하기는 쉽. 일생이 다해서. 인내는 광기의 복속을. 마맹기가 나. 죽을 각오라면. 흩날리는 꽃잎은 바람 속에 사라져간 영웅 미모? 그건 채찍질의 아픔을 대장부라면 누구냐? 이모 이 코끼리로 증언을 짓밟아주마. 나 하복 상장 안녕이 역. 누구든 앞을 가로막는 자 애어 넘기겠대.